길고도 지루한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미량 34도, 차고는 32도로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금요일까지는 폭염특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토요일 비가 지나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전국의 구름량 적은 가운데 대기 상태도 양호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열대야의 기준 기온인 25도 아래로 떨어진 곳이 많은데요. 창원 22도, 하마는 19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미량 34도, 김해 33도, 거제는 32도로 예년 수준을 3,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부지역도 한달 넘게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진주가 2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남해 33도, 하동과 합천 34도로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 m 터로 일겠고, 거제시 동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